호박을 가지고 오늘은 두부 호박 조림을 맛나게 졸여볼게요. 두부는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키친타올에 올려서 수분을 좀 빼주신 다음에 소금 밑간 조금 해주세요. 이건 조선 호박인데요. 이것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이거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썩지 않게 하려고 키친타올에 똘똘똘 말아서 냉장 보관했더니 아주 싱싱하게 잘 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양파 1/2, 이거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이렇게 반으로 자르셔서 쫑쫑 썰어주세요. 대파 한 뿌리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물이에요. 종이컵으로 물 하나, 마늘 숟가락으로 하나, 국간장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하나, 조림간장, 만약 조림간장 없으면 진간장 넣으셔도 되세요. 네 숟가락, 미림 두 숟가락, 고춧가루 두 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세요. 살짝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고요. 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살짝만 두르세요. 두부 두부는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네, 후라이팬에 그 두부 지진 후라이팬에 호박 깔고 위에 멸치 몇 개만 이렇게 올리세요. 여기 두부 지져놓은 거 호박 위에 올리세요. 양파는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 여기 위에다 끼얹어주세요. 양념을 끼얹고 이제 불을 강불로 올린 상태에서 졸여주시면 되시는데요. 두부와 호박에서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글보글 끓으면서 얘가 잘 졸여져요. 살짝 졸일 때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은 중불로 내린 상태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글보글 끓이세요. 국물이 아직은 있죠? 국물이 조금만 더 졸여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되세요. 호박이 익었어요. 제가 호박을 갈아볼게요. 뜨겁고요.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어요. 호박과 두부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 졸여졌어요. 너무 졸이면 바닥이 타니까 지금이 딱 맞아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다 졸여졌거든요. 졸인 두부 위에 깨 소소소소 뿌려주시고요. 호박과 두부 밥상 위에 올리시면 한 끼 식사 거뜬하게 만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호박과 두부를 이용해서 호박 두부 조림을 만들어 봤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호박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부와 아주 찰떡궁합처럼 맛나게 조림을 해봤어요. 이렇게 호박 두부 있죠? 이렇게 해서 요즘 두부하고 호박 있죠? 특히 호박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조선 호박 많이 드세요. 호박은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요. 뜨거운 밥에 두부 싹싹 으깨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호박의 그 씹히는 식감 있죠? 너무 좋아요.
제 영상 보시고 후반까지.